제가 누군지 궁금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주종혁입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주종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드라마 비밀은 없어라는 드라마 마지막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만분의 1초 홍보 일정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과 후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우선 저를 불러주실 때 고무수시로 불러주셨을 경우가 되게 굉장히 많았었고요. 사실 제 삶이 큰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제 마음의 꿈이 더 커진 건 있는 것 같아요. 막 꿈이 점점 커지고 더 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가능성, 목표가 생긴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계속! 보통 이런 실수는 감정이 지나치게 앞설 때 하게 되죠. 일단 이 만분의 1초라는 영화는 재우라는 인물이 있고요. 그 재우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상처와 어떤 트라우마들을 이 검도 선발전에 가서 태수를 만나면서 그 트라우마가 발현이 되고 이제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사실 연기하면서 이 재우라는 인물을 연기하면서 대사가 없는 인물을 그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사실은 대사로 표현이 되지를 않고 이게 어떤 그 인물의 눈이나 어떤 그 호흡 그리고 손 이런 걸로 표현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호면 속에 있는 재우의 얼굴의 눈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고요. 감정선을 따라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호평을 많이 받았어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주연한 영화이기도 하면서 그냥 이 작품이 개봉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무척 설레었는데 작품상이라고 하면 사실 그게 모두의 노고가 포함이 된 거잖아요. 작품상, 뭐 스태프들 모두가 다 잘해서 받은 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고 사실 런던 동아시아 영화제나 상파울로 영화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사로만 접해가지고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은데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는 제가 현장에 있어가지고 현장에서의 상을 받았을 때 그 짜릿함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기분이 좋고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크루즈 바텐더가 꿈이었어가지고 한 2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그때 어떤 자주 오시던 한 PD 형님이 계셨었는데 홍보 영상을 찍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 해서 이제 전 정말 관심이 없었는데 이게 그 돈 준다고 하니까 이제 알바비 받는구나 해서 이제 했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연기라는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독립영화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Father, Father, I forgive but this is my house, he made it personal. It's always trouble when they go too far. Nobody mess with my family. Father, Father, could you bless his soul? 단편을 찍은 지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는데 과연 이 업계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봐 줄까라는 피드백을 받고 싶어서 지원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4차까지 봤던 것 같아요. 당연히 안 붙을 거라는 생각에 결국에 붙어가지고 예, 굉장히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다양해서 코미디도 너무 하고 싶고 작품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더 욕심나는 것 같긴 해요. 악역도 사실 해보고 싶은 건 맞고 욕심쟁이입니다. 예.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오! 드라마와 촬영 현장에서 주로 나의 역할은? 이게 저의 욕심이지만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 순간의 모든 사람들이 즐거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근데 제가 재밌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에너지를 많이 주려고도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쉬는 날 주로 무엇을 하며 보내는지
그 룸메 형과 같이 8년을 살다가 드디어 혼자 살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를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지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주말에는 테니스도 나가고요, 필라테스도 하고, 그리고 밴드 연습도 하고, 정말 취미가 점점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노란색. 네, 솔직히 하루에 한 번 이상 포털 사이트에 이름 검색해 본다. 주로 어떤 내용들을 보는지. 굉장히 민망한 질문인데, 요즘엔 사실 제 이름은 제 이름은 자기 전에 한 번 정도는 해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 네.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별이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KBS계 시청자 여러분, 주종혁입니다. 네, 이렇게 또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 소중하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더 자주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지금까지 배우 주종혁이었습니다.